미자 씨? 네. 전 미자 씨 보이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정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성우 씨라고요? 아, 예.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? 아, 주말엔 뭐 고향에 내려갑니다. 저랑 동생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어머니께서 많이 적적해 하시거든요. 아, 형제가 많으세요? 아,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, 여동생 둘이요. 아, 예. 장남이다. 근데 자식이 많으면 뭐합니까? 그 녀석들 어머니께 하루에 한번 전화도 안 드려요. 그렇게 신경을 써라 해도 말을 잘 안 듣네요. 아, 예. 장남의 효자다. 어서 며느리 보시고 손주도 안으셔야 할 텐데 제가 불효자죠. 정말 효자다. 웬일이니, 웬일이야. 웬일이야. 아, 사람은 괜찮은데. 됐어. 잘못 좀 그렇단 큰일 난다. 야, 그렇게 얘기하지 마. 효자면 훌륭한 사람이구만 뭐.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문제인 거지. 너 절대로 피해야 할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아? 첫째, 의리에 죽고 못 사는 남자. 친구한테 보증서 주고 돈 떼이고 마누라랑 싸우고 집안 쑥대밭대도 친구는 안 미워하는 남자. 그런 남자는 그냥 친구랑 쭉 살라 그래. 둘째, 장남의 책임감 강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남자. 와이프 하녀 만들지. 난 그거 집안 이기주의라고 봐. 하여튼간 남자들이 괜찮다고 하는 남자 못 믿는다니까. 근데 넌 꼭 시집을 몇 번은 갔다 온 사람 같다. 뭐? 이게 천이한테 못할 소리가 없어. 아줌마 살려주세요. 아니, 그러시다면 잡수고 싶은 거를 잡으시고 돌아가시라는. 자네한테는 입 다물라고. 가는 날까지 평소처럼 살다 갈 거라고. 오늘 코스터치고 애들 잡고 그러는데. 아니, 어디를 가요?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지. 노인네 갈 때 돼서 가는 걸 병원을 간데 무슨 수로 나가. 모른 척하게. 괜히 앞에서 티내지 말고. 방해 할머니네, 부주는 했냐? 네, 저기 이따가 가려고. 3일장이니까 오늘은 꼭 해야 된다. 사돈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? 제가 뭐 만난 거 해드릴까요?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? 아, 꼬리공단 또 해드릴까요?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. 감히 어떠려고 뭐가 잡수고 싶냐는 그런 막말을 해, 인마. 어? 야, 이놈아. 너 좋아하는 게 뭐냐? 너 좋아하는 거라 일주일 내내 실컷 먹어, 인마. 어? 아니요, 제가 좀 바빠서. 그럼 언제쯤 시간이 나세요? 글쎄.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. 장남의 효자만 아니었으면 한 번쯤 더 만나봤을까? 저기, 혹시 제가 장남이라서 부담스러워요? 아니요,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. 저기, 사실은 제가 또 만나는 남자가 있거든요. 에이, 아니, 정민 씨는 몰라요. 제가 참 나쁜 여자죠. 아유, 죄송해서 어떡하나. 예. 이 남자 장남이란 이유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걸까? 남자들이 말하는 진국들은 아마 모두 괜찮은 남자들일 것이다.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닐 뿐. 난 이 착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.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주는 소개팅은 하지 말아야 돼. 가야지. 왔으면은 가야지. 다 가는 건데.
많던 버드나무는 다 어디로 갔나. 어머니! 어머니! 제가 아주 유명한 점집에 다녀왔는데요. 응? 하여튼 어머니가 지금보다 더 오래 사신대, 오래. 거봐, 내가 뭘 했어. 그 집 아니랬지. 하여튼 어머니, 제가요, 유명한 점집은 제가 다섯 군데를 들렸는데, 어머니가 나보다 더 오래 산대, 어머니가. 응? 아이고, 응? 어머니, 나 좀 누울래. 아이고, 이놈아! 이놈아, 애미가 자식보다 오래 산다는 게 그게 욕이지, 그게 복이냐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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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아이고, 내가 죽어야지. 내가 죽어야 해. 아이고, 세상에. 자식한테 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, 이게. 어머니! 점쟁이 말이 틀린 거면 나 시집 간다는 것도 물 건너 간 건가? 이거. 그렇게 꼿꼿하더니만은 굽었네. 다 가는 거야. 너도 나도 언젠가는 갈 거야. 아등바등 하지 말자. 이게 갑자기 왜 이래? 나도 기간지려 기 좀 봐주쇼. 아이고, 네가 파느나 너는 손 없어. 그래도 나는 언니가 파주는 게 제일 시원해. 옛날에도 언니가 파주면은 신이 밖에서도 아버지 오는 팔소리가 다 들렸잖아. 아이, 뻥은 니. 아야, 아파. 아이고, 참 울지나, 가만있어 봐. 오, 이 왕건이 좀 봐, 이 왕건이 나왔다, 이거. 아이고, 이거 웬일이야. 왕건이, 건건이, 바위덩이. 야, 너도 이리 와봐. 너도. 싫어. 이야, 얘 이게 막혔으니 이게 네가 제대로 든다 이게. 아우, 가만 있어봐. 아빠, 아빠도 참아야지. 이거 요거야. 유자 씨, 유자 씨 만나는 남자 있었어요? 아니요. 아, 나만 준혁이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